이제 그래요. 부동산 문제인데요. 예. 부동산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두가 다 아실 거고요. 왜 그래 됐느냐. 앞으로는 그러면 해결책이 없냐. 저는 사실 제가 그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, 이게 저는 이제 토번족, 예. 관피아. 이 소위 기득권 그룹의 저항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죠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확하게 선장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? 예. 선장은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. 예. 아, 언제 어디까지 어디로. 그다음에 항해사는 이제 가는 방법을 정하고, 뭐 기관사는 기관사 일을 이렇게 하는데, 예를 들면 방향을 정해서 목표는 분명하게 잘 정해 주셨거든요. 저는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말이 딱그 말인데, 부동산을 돈 벌려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 거잖아요. 그래서 부동산은 필요한 사람 외에는 가질 이유가 없게 만드는 게 모든 문제 해결의 해법이죠. 그게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동산으로 돈벌수 없게 하겠다. 근데 이거를 이제 방향을 정해주면 이제 기재부나 뭐 국토부나 이런 데서 부동산으로 돈벌수 없는 방법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집행하면 됩니다. 뭐그 방법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. 돈벌수 없게 하는 방법. 보유세를 올린다. 꼭 필요한 필수 부동산이 아닌 걸살 때는 금융 제한을 가한다. 또는 거래를 묶는다. 불편하게 한다. 그래서 결국은 땅 샀더니 돈이 안 남더라.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. 예. 뭐그 제도를 만들면 되거든.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할때 저항하지 않습니까? 땅 주인들이 난리가 나겠죠. 그리고 부동산으로 평생 먹고 산뭐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만두고 싶겠어요. 그러면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저항하는 사람은, 아, 땅 투기 좀 하게 해주세요. 이렇게 저항하지 않아요. 그 얘기는 안 하고, 딴 얘기로. 딴 걸로 물건들을 예. 끌리는 거죠.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보통 언론, 또뭐 단체, 이런 데인데, 그걸 이겨내야죠. 정책이라고 하는 게뭐 별거겠어요. 문제는 이제, 이 방향을 정한 지휘를, 묵살하고, 이제, 저항하는 이 조직이 문제이고요. 두 번째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또 하나 있는데, 평생 주택을 대량 공급해라 이렇게 지시했잖아요. 근데 평생 주택 이게 뭐냐면 사실 제가 기본 주택 말씀드렸는데 그거 좀 비슷해요. 중산층도 살수 있는 초장기 평생 살수 있는 공공 임대를 많이 공급해라. 싱가포르식으로 이제 그 얘기였거든요. 뭐, 나중에는 이제 소득 제한이 있는 걸로 살짝 좀 이렇게 후퇴하긴 했는데, 그것도 사실은 많이 공급했으면, 로또 분양 받느라고 막 경기도, 또 서울 사람들이 막 수십만 명이 막 여기 이사 갔다가, 분양 떨어지면 또저 동네 막 이사 다니고, 수십만 가고 이사를 다니고 있어요. 근데 이거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? 또세 번째로 이게 또 문제였는데, 그 부동산 감독 기구를 만들라 그랬잖아요. 근데 제가 그 부동산 감독 기구를 만들라고 한그 원안 내용을 압니다. 어떤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제안을 한 거예요. 저보고도 미리 얘기하라고 그래서, 아니, 그쪽에 납품할 거래. 그래서, 아니, 그 납품할 거래. 제가 먼저 얘기하면 어떡합니까? 내 안에서 내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. 핵심은 뭐냐면, 하여튼 부동산 거래 상황을 분석하는 걸 넘어서서, 부정거래 하는지를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처벌하고, 부동산 투기 요소가 있으면 철저하게 단속, 사전 단속한다. 이런 내용인데, 그 지시를 해놨더니, 아직도 안 됐잖아요? 1년이 넘었거든? 아직도 안 됐는데,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면, 거래 분석원 만들고 있습니다. 부동산 거래 분석원. 아까 우리 이영우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, 부동산 거래는 이건 토지 대장 등기부 등본에 다 나와 있어요, 이미. 그 전산으로 두드리면 금방 나오거든요? 근데 분석원을 왜 만드냐고. 근데 만약에 그때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, 그, 부동산 거래 감독 기구? 감독기구. 이걸 만들었다면 LH 사태는 없었죠. 물론 그때도 사고는 많이 쳤겠지만 조사를 하면 우리가 찾아낸 성과가 되는 거지. 이번 그 선거, 보궐선거 직전처럼 아직 우리가 무능해서 다한건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것도 역시 관료들이 시간을 끌고 이러다가 안된 건데, 그래서 아쉬운 점은 그런 거죠. 방향은 맞게 했는데, 이 관료들의 저항 때문에 사실은 이게 큰 어쨌든 뭐 이렇게 뭐 실책이라면 실책이 돼버린 거예요. 뭐 20몇 번에도 효과가 없더라.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게요. 제일 황당히 그런 거죠.
그 부동산을 꼭 필요한 사람이 내가 이 집에서 들어가 살아야지. 집한채 사는 사람한테 예를 들면 금융 지원도 해주고 세금도 내게 하는데 세를 주기 위해서 집을 여러 채 사는 사람한테 세금을 더 깎아주고 돈을 더 빌려주고 아니 권장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? 이거를 사실은 그 관료들이 저지른 거죠.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이라고 했는데 사실 망가뜨려 버린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.